안녕하세요. 핫도그입니다. 오늘은 쿡빵을 해보겠습니다. 쿡빵. 오늘의 음식은 탕후루를 만들 거예요. 이 재료들로. 야세 탕후루 and 과일 탕후루. 만들어 볼까요? 출발. 일단은 뭐부터 해? 과일부터 해 아니면 야채부터 해? 아니 그건 상관없어. 왜냐면 실험을 한 번에 끓여야 되니까 일단 손질을 해가지고 여기다 먼저 꼬치에다가 우리 성생활 가능하냐? 꼬치에다가 일단 가지런히 재료들을 꽂아야 되거든요. 꽂아? 내가 꽂아? 뭐부터 꽂아? 아 좀 이쁘게 꽂아야 된다니까? 예쁘게 꽂아. 좀 이렇게 꽂아. 아 이거 빵꾸 뚫리면 안 돼. 여기 있지 이게 구멍. 여기 이게 여기 꼭지. 아니 마늘 꼭지. 일단 탕후루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자막 나오는데 따라다다다다다다 네 여기 이렇게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해요. 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식사 전에 이 탕후루를 다섯 개씩 먹었더니 병이 싹 나왔다고 합니다. 아주 무식하게 꽂지 말고 잘 꽂고 있는.. 야 아닌데 이거 봐도 잘 꽂고 있는데 뭐 말하고 있어. 다섯 개씩만 꽂는다? 그리고 나는 토마토를 꽂을게. 어, 얘 꽂아봐라. 잘 꽂혀지. 됐어. 이렇게 토마토도 꼭지를 아 꼭지! 그러니까 토마토 꼭지. 꼭지 그러니까 이게 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? 이게 뭐야? 야 친구야 타오르는 예쁘게 꽂아야 된다는 말이야. 난 최선을 다했어. 그러면 내가 아 아파 당근을 썰어 볼게요. 당근 같은 과일 같은 경우에 깍둑 썰기를 해야 되거든요? 혹시 할 줄 아시는 분 있어요? 제가 칼질은 못 해가지고 야 여기 마무리 꽂아줘. 이게 꽃이 튀어나오면 안 돼. 아씨 다섯 개만 꽂으래. 더럽게 까탈레나. 까탈레나.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말하기가 힘드냐? 아, 나 지금 난 지금 내 말이 안 들려.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야. 약간 보청기 끼고 있는 느낌이거든. 야, 아, 넌 진짜 칼질 못한다. 너 요리 안 해봤어? 여자친구한테 요리 안 해줘봤어? 이렇게 하는 거야. 써는 거 잘못 뜯어서 손대죠?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. 야, 너 진짜 너무 불안하다. 야. 손대도. 어, 손대. 이거 야, 손 쏘는 거 아니야? 아, 씨 장난 아니야? 그렇지, 그렇지. 너무 끝으로 써는 거 아니야? 너 강혜정 선생님 안 봤냐? 그럼 제가 이거 하는 동안 포도를 그럼 깨볼게요. 기가 막히게 예쁘게 잘랐지? 이게 제가 아까 봤는데 탕후루는 이게 과즙이 새어나면 잘 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과즙이 잘 안 새어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. 야 진짜 나 잘 쏘는 거 같아 갑자기. 오오 완전 무대를 꽂아서 만들었지. 주먹으로 자르는 요리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보니까. 아니 이거 손만 이렇게 하는 게 아 얘네 진짜 요리 안 해봤나. 내 친구가 요리사야. 딱 꼬치는 종류별로 하나씩만 만들 거예요. 아 좀 예쁘게 아, 좀 꽂아봐. 코 있네. 왜 자꾸 아, 해봐 해봐. 아니 이게 안 꽂혀. 이게 잘 안 되지? 그럼 너 칼질에 재능이 있으니까 응. 칼질을 해. 좀 큰 위로 가야 되겠다. 실한 걸로. 아, 느낌이 따잉? 야 건강해지겠다잉. 당근 탕후루. 당근 꼬지 완성. 어 이거 좀 괜찮은데? 그래 내가 잘 만드니까. 고추 어떻게? 그래요. 야 탕후루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씨발 그럼 뭐. 뭔 소리야? 아 뭘 해도 지랄이야. 3시 아 그걸 어떻게 먹어?
야 이거 매운 고추다 심지어. 괜찮지? 와 근데 이게 너무 시원해. 와. 아 먹지 마. 요리하는데 먹는 새끼가 제일 경험 없는 새끼야. 짜잔 레몬꼬치도 완성. 야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그치? 맛 이쁘네. 근데 왜 아까부터 네 개째를 계속 아니 아니야. 꼬치 좀 빼봐 키워. 아니 꼬치 좀 꼭지로 꼭지로 넣으라고 꼭지로. 봐봐 잘 있겠지. 이렇게 꽂아야 될 거 아니야.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 새끼야. 일관성 없는 새끼야. 아쉽네요. 어떻게 요리하는데 먹는 새끼가 제일 경험 없는 새끼야. 아 안 되지? 국방식을 했더니 먹방으로 되죠. 아 커다란 것만 지가 다 해놨어. 아씨 아야 뒤로 꽂아야겠다. 등산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시고 맛있어? 땀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다음은 브로콜리! 브로콜리 이렇게 하자 그냥. 아 좀 열심히 좀 해! 예뻐야 된다고 탕후루에 그 범인은 뭐야 비와! 비와! 우산이야? 아무 아니야 나 나무에서 비가 와. 아니 꼬치가 이게 뭐야? 장난치지 말라고. 나는 브로콜리 못 먹어. 야, 아 내가 봐. 아씨.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이 손을 베려고? 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? 그렇게 하는 거 원래. 팔 중간을 잡고 그렇게 한다고? 그렇게 하는 거 원래. 키위를 이만큼 자르면 어떡해? 키위 다 먹는 거야. 이걸 잡고. 그거 해. 근데 아직 열이 시작도 안 했어. 이렇게 하고. 아니!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예쁘게 좀 해봐. 이렇게 아기자기 좀 하게. 야 그만 징징대. 알았어 이제 아, 할게. 안 되잖아 이씨. 야 데웠냐? 야 데웠어? 야 데웠어? 조금 두껍게 데웠어? 데웠어? 두껍게 해서 해. 파인애플 내가 잘했자 진짜. 진짜 맛있겠다 이. 나도 하나 주워. 기둥이 온도니 기둥이 온도니 기둥이 똥꼬미 안 돼. 근데 잘 안 붙어. 아 깽판을 쳐. 왜 안 돼 이게. 내가 이거 할게. 뭐 어떻게 고자라고. 됐어. 뭐해 나 이제. 가! 아 이렇게 해. 내 아 이제 자세 감 잡았어. 손 조심해라. 아 야 너 너무 불안한데? 아, 진짜? 아 좀 아 좋겠다. 내가 말했지. 내가 말했다. 내가 그때 네 그 아우씨 아우 진짜 그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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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야 빠야 진짜 개야 빠들. 그게 꽂아봐. 그게 꽂아봐. 꽂으라고 예쁘게. 아 좀 꽂았다. 나 꽂았다.
자 이제 탕후루는 어떤 과일에다가 설탕옷을 입힌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설탕옷을 입혀볼 거예요. 설탕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가득 채워서 물을 두 번 넣을게요. 한 번. 여기 왜 네모 씨가 있지? 씨. 야 우리 오늘 품격 있게 하기로 했는데 씨 뭐냐 이 씨. 아니 자꾸 요리하는데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? 왜? 아 이거 다 누가 화나겠어 또. 주모 화시키고 한 잔 합세. 주모 한 잔 합세. 주모. 나 자꾸 주모. 진짜 가. 아우. 어제 다 하려고 했지. 이거 네 입에 들어가는 거야 이 새끼야. 어이 씨 다시 하자. 처음부터. 아, 흠파, 흠파, 흠파. 잠깐만, 나한테 개겨? 난 이번 촬영 컨셉 망나냐? 자, 이렇게 계량컵으로 두 컵 넣고, 물을 두 번 넣으면 설탕을 세 번 넣어야겠죠? 자, 설탕을. 자, 갑니다! 나도 손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.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. 이게 좀 굳고 놔야 되잖아. 자 이렇게 탕후루를 완성했습니다. 저희 첫 번째로 쿠팡 해봤는데 이번에 반응 좋으면은 다음에도 또 맛있는 요리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린 이 음식으로 각자 먹방을 지금부터 찍을 거예요. 누가 어떤 탕후루를 먹는지를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월월!